여러분들은 저매추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매추는 저녁 메뉴 추천의 줄임말입니다. 그저 저녁에 무얼 먹을지 추천해달라는 게시글이었는데 이 줄임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젊은 세대는 왜 굳이 줄이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줄임말은 요즘 MZ세대만의 언어 특성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줄임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계를 돌려 1970, 8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도 많은 줄임말이 생겨나고 또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70, 80년대 대학생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청, 맥, 통. 단어만 들어도 아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청바지, 맥주, 통기타를 뜻하는데요. 청바지를 입고 맥주를 마시며 통기타를 치는 것이 그 시절의 낭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어가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도 줄임말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생겨난 아더매치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더매치는 칸 영화제 추천작 영화 한여에서 윤여정 씨가 툭하면 내뱉는 대사로 등장합니다. 안 이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다라는 말인데 요즘 말로는 진상 정도? 당시엔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아더매치라는 표현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더 시계를 돌려 100년 전으로 가볼까요? 1920년대 서양식 외양과 사고방식을 갖추고 근대적 도시문화를 향유하던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있었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된 1920년대 사전에는 이를 줄인 못보와 못걸이라는 신조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세대, 어떤 집단에는 그들끼리 사용하는 줄임말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는 줄임말이었고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신조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줄어들고 부정적인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줄임말 때문에 한글의 존엄성이 파괴돼 세종대왕님이 노하실 거야 라고 더 나아가서는 신구세대가 쉽게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조어 사용이 정말 해석 불가능한 시대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매체에 최적화된 언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비난합니다. 과격하고 가볍고 소통을 져야 한다고요. 괴상한 신조어, 한글을 파괴하는 줄임말, 소통을 단절시키는 인터넷 용어 따위로 치부해버리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명백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늘 새로운 세대에 의해 재정이 되고 과거의 규범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기 마련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제정의한 새로운 언어는 이미 존재하는 문법을 계승하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아직 침투하지 않은 영역에서 자신들만의 문법과 어휘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의 어휘와 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언어를 두려워하거나 비하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수일 것입니다. 줄임말을 쓴다고 해서 국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료 나눔이라는 행위가 문화라고 불린다고 해서 인스타그램 친구가 인친이 된다고 해서 세종대왕님이 화를 내시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문화라는 새로운 행위, 인친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층위가 나타난 사실에 집중하는 편이 우리 사회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